두 분은 뭐 누가바랑 메가톤바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무슨 소리예요? 돼지바예요. 아, 안녕하세요. 잘 어울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다들 너무 어려 보이신다. 네. 근데 확실히 은지 씨가 쓰시는 환승연애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왜 이렇게 동치미 같죠? 아, 기분 탓이에요, 은영 씨. 소외감 느끼네요. 아, 잠깐만. 근데 혜진 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요? 어머, 어? 그러네. 제 얼굴이 빨개요? 예. 어? 내가 열이 올라서 그런가? 어? 열이 올라. 어머. 어, 잘 치신다. 어, 이거 치려니까 진짜 열이 오르네요. 몸이 많이 오르네요. 네네. 아, 갑자기 뭐 춤을 추고 날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라니까요.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나도 갑자기 열이 오르네. 어머. 아니 심지어 노래랑 안무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네. 네. 체력이 다 떨어졌어요. 네. 아니 MZ 세대가 아니라 그냥 다리 쥐난 것 같은데. 아, 라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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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인가 봐요. 어? 어머, 어머. 미션? 미션? 전 연인이 쓴 나의 X소개서입니다. 어머.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서를 읽어주세요. 아. 절대 X를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어. 여기 편지 있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볼 것 같아요. 혜준은 정말 속이 넓고 배려심이 넓은 사람이에요. 혜준이는 온몸에 털이 악성 곱슬이었는데 그게 정말 귀여워서 제가 참 좋아했어요. 혜준이의 악성 곱슬 구렛나루, 혜준이의 악성 곱슬 베렛나루, 그리고 악성 곱슬. 아, 저 못하겠어요 진짜. 아, 어떡해. 아, 너무 슬프다. 슬프다. 너무 슬퍼. 저거 이렇게 울 거야? 아, 그러면 저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네, 그래요. 힘내요. 우리 재준이와 처음이자 마지막 키스가 생각나네요. 아. 그날 밤 재준이는 야릇한 분위기를 잡고 키스를 하러 제게 다가왔고 제가 눈을 감자 재준이는 저의 목젖에 키스를 했어요. 아! 아니 아니요, 제 그녀가 이제 오! 거인을 해서, 예, 키가 커서 그래요. 아, 목젖에 키스를 해요. 아니 아니에요, 거인을 해서 그래요. 아니 예. 제가 무슨 키가 이렇게 거인이라고 그래요? 아니 아니야, 왜냐면 점프 때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예. 목젖에. 뭐야 이거 둘이 X 아니야? 둘이 X죠? 맞죠?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발사이즈 300 이하 사귀고 싶어요. 어, 또 미션인 것 같은데? 제가 읽어볼게요. 재밌다 여기. 자. 환승하우스에 데이트권 두 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 먼저 찾은 사람에게 달밤의 슈퍼 데이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데이트권이 여기 안에 대박. 숨겨져 있나 봐요. 찾으면 되는 거죠? 찾으면 되는 거 같은데. 찾았지? 데이트권, 데이트권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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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아니, 아니 내가 먼저 봤어요. 아니요, 내 거예요. 아, 나랑 줘요. 아, 내 거잖아요. 아, 나랑 줘요. 아, 내 거라니까. 아, 줘요. 아, 뭘 자꾸 달래. 어차피 너랑 데이트할 건데. 어차피 나랑 데이트를 한다고요? 그럼 내가 누구랑 데이트해? 어? 여전히 악성 베렛나루 그대로네. 이거 막 밑에까지 막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잠깐만. 어? 어? 은지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둘이 X 맞죠? 어? 어 아니야 아니야. 봐봐요 잘 봐봐요. 이 사람. 봐봐요. 두 자로 연결돼 있잖아. 여기까지 연결돼 있어요. 제 베렛나루가 베렛나루가 여기까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베렛나루 제 베렛나루예요. 저도 찾았어요. 저도 찾았어. 베렛나루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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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요. 달라고요. 뭐가 뭐? 우리 은영이. 겨드랑이에서 1호선 시트 냄새 나네. 시큼해. 우리 재준이 아직도 머리에 이가 있네. 어 뭐야 왜 이렇게 달달해? 둘이 X 맞죠? X 맞죠? 아, 아니, X 맞다. X 맞다. X 맞다. 커플이었네. 아니에요.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어? X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 엑스 아니에요. 저희 그냥 티몬과 품바예요. 뭐야? 또 미션 온 것 같은데? 오, 미션이 많네요, 여기. 쇼파디에 여러분들의 애장품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요? 애장품을 꺼내 서로의 X를 추측해 보세요. 어머, 있네, 있다. 혜진 씨 이거 봐봐요. 맞네? 이건가 보다. 와, 좋아. 이게 좀 수상한데? 봐봐요. 우리 사람 다섯 명이잖아요. 근데 애장품 여섯 개란 말이죠. 대박. 그 사람 남자 출연자가 올 건가 봐요. 잘생긴 사람. 잘생겼으면 좋겠다. 막 매기 매기. 막 여기 막 영상 걸로 만든 매기. 이곳을 더 진흙탕으로 만들 이 시대 진정한 매기남 서태훈이라고 합니다. 애장품을 고르고 있었나 봐요. 네. 좋아요. 제가 이 애장품이 어떤 사람의 애장품인지 맞춰 보도록 하죠. 먼저 여기 있는 이 귀여운 강아지 인형은 누가 봐도 강아지 상인 당신 거? 오, 섹시 마리! 몸발이요? 그리고 여기 귀여운 토끼행이 인형은 누가 봐도 깜찍한 당신 거군요? 오, 와, 어떻게 알았어요? 오, 멋있다. 그리고 여기 모가지가 흔들거리고 한 번에 360도를 다 훑어볼 수 있는 눈깔을 가진 이 인형은 누가 봐도 당신 거군요. 잠깐만, 저만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이제 제 걸 찾아볼게요. 잠깐, 내 애장품이 아, 여기 있네, 내 애장품. 내 거. 그럼 저도 아, 당신 애장품은 여기 있어요. 잠깐만. 예. 이거 패드 누구 거예요? 이거 제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저희 다 같이 이 패드로 영화 나 보죠. 그래, 영화 나 보자. 아, 아니 안 돼요. 이거는 제 작업용이라서 제가 영화 보려고 이거 산 거 아니거든요. 죄송해요. 아유, 그래도 다 똑같은 건데 범죄 도시 저 다 같이 보면 좋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아니에요. 저 싫어요. 싫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성격 되게 네. 이상하시다. 뭐가 안 된다니까요. 아, 그럼 저기 가서 보면 되죠, 뭐. 아, 작업 계신 같이 보면 되고. 안 돼요. 아, 갈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이 노트북 배경화면 아직 은지 사진이란 말이에요.